전남 여수에서 조선시대의 궁중화와 전통민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서민층에서 유행했던 민화에는 멋과 해학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조선시대 궁중화 전통민화 재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심혈을 기울여 태양과 달, 그리고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작품으로 충효사상과 영원함을 담고 있는 작품 총 25점이 오는 이달 말일까지 전시됩니다. 김영희 민화 작가의 지도를 받아온 7명의 회원들과 함께한 다양한 민화들은 현시대의 채색 기법으로 궁중모란도, 1월 오봉도 등 화려한 색채와 날카로운 묘사로 민화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살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민초들이 생활 속에서 가졌던 그런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재현을 해봤고요. 도화서들이 궁중에서 그렸던 궁중화도 함께 재현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그림들이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오시니까 이거를 계속 그림 활동을 하면서 보급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학과 사슴 그리고 소나무 등 십장생도 역시 민화 전시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작품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 조상들의 여유와 정서 그리고 해학을 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친근하면서도 화려한 멋을 되살린 이번 작품들은 우리 민족 그림인 민화의 매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